안녕하세요. 떡볶이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떡볶이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볶이 먹고 살이 찌는 바람에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이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을 맛있게 구워서 떡볶이에 올려서 먹어볼 거예요. 굽기 전에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의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두꺼워요. 그냥 굽게 되면 이렇게 안에까지 익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망치예요. 이걸로 두드려서 닭가슴살을 평평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게다가 두드리면 고기가 부드럽게 변해 흔히 먹었던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은 사라지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억하세요. 두드리면 부드러워진다. 다음, 닭가슴살을 키친타올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이 가슴살에 밑간을 할 건데요. 이때는 딱 두 가지, 소금과 후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밑간한 가슴살을 비닐팩에 넣고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서 소금과 후추도 골고루 퍼주면서 가슴살 전체에 간이 잘 배도록 해줘요. 짧은 시간 밑간을 잘 배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평평하게 잘 펴진 닭가슴살은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돼요. 다음,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많이 넣은 꾸덕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저울로 무게를 재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딱 9가지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 물엿, 식용유, 굴소스, 후추, 물을 계량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이 레시피는 맛집 랭킹 1위 떡볶이집에서 사용하는 리얼 레시피예요.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후춧가루는 떡볶이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맛이 아쉬울 때 후춧가루를 좀 더 추가해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한방이 아쉽다. 이 후춧가루가 바로 그 한방입니다. 우유와 치즈는 갑자기 왜 꺼냈을까요? 맛이 키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로제 떡볶이 맛을 내려갑니다. 우유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 또한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보다는 구운 닭가슴살과 로제 떡볶이의 맛이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프라이팬에 밀떡과 소스 그리고 우유를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우유는 센 불로 끓이면 타버릴 수도 있어요. 약불로 잘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닭가슴살을 부어줄 건데요. 닭가슴살을 구울 때는 매끈한 부분과 울퉁불퉁한 거친 부분 중 매끈한 부분을 꼭 먼저 구워주세요. 매끈한 부분을 튀기듯이 오랫동안 구워준 다음 뒤집어서 거친 부분을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닭가슴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입니다. 닭가슴살에 마늘도 넣고 구울 건데 향을 입힐 거라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시고, 어묵은 떡볶이에 빠지면 섭섭하시겠죠? 밀떡이 크게 부풀어 오르면 어묵도 떡볶이에 같이 넣어줄게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포기해도 너무 쉽죠? 떡볶이와 닭가슴살 둘 다 약불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사각 체다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떡볶이의 맛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떡볶이에서 피자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체다치즈 한 장은 필수예요. 오늘 떡볶이는 평소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께 추천하는 떡볶이예요. 떡볶이를 무척이나 먹고 싶은데 칼로리 때문에 못 먹겠다는 분들, 떡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떡 대신 곤약을 넣어줘도 좋아요. 우유는 꼭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시고 치즈는 생략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치팅데이 때 꼭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득근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만드는 떡볶이 국물이 바게트를 찍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려요. 바게트 빵이 있다면 살짝 구워서 닭가슴살과 떡볶이를 한 번에 왕 드셔보세요. 오늘의 닭가슴살 로제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닭가슴살을 쉽게 굽는 방법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따라서 만들어보세요. 그럼 완성된 떡볶이를 예쁘게 담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떡볶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맛있는 떡볶이로 또 찾아뵐게요.